아모스 6장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유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쫓는구나. 너희가 갈례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성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 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더 나으냐? 그 땅이 너희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자고 침대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 어린 양이나 외양간에서 송아지들을 잡아먹는구나.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 다윗처럼 악기를 만드는구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야곱의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읍과 성읍에 가득히 있는 모든 것을 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때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어도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화장하려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뼈들을 집 밖으로 내가다가 집 깊은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에게 아직 너와 함께한 사람이 더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조용히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큰 집을 쳐서 조각조각 갈라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며 소가 어떻게 쟁기로 바위를 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처럼 쓴 도구로 만들었고 의의 열매를 쓴 수고로 바꾸었다. 너희는 노두발이 점령됐다고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말 입구에서부터 아라바 골짜기까지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 주셨다. 보라, 왕에게 바칠 몫의 풀을 벤 후 봄풀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두 다 갉아 먹어버렸다. 내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불러 심판하기를 명령하셨다. 불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게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돼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렸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배반해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모스가 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예언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라.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벌어먹어라.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궐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경고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가 성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 땅은 줄자로 채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 가서 낯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모스 8장. 또주 여호와께서 내게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말없이 곳곳에 내다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처하룻날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 우리가 밀을 팔수 있을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부풀리며 저울을 속이고 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사며 밀찌꺼기까지 팔아먹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어찌 땅이 떨고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지 않겠는가? 온 땅이 나의 강처럼 넘치고 이집트의 강처럼 솟구쳤다 가라앉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밝은 낮에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절기들을 슬픈 울음이 되게 하고 너희 모든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한 소리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허리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모든 사람의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때를 외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것처럼 만들어 그 끝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주리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해 말하기를 단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거나 브엘세바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나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기둥머리를 쳐서 기둥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하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더라도 내 손이 무덤에서 그들을 붙잡아 올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해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의 포로가 돼 사로잡혀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만지시니 땅이 녹아내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슬피 운다. 온 땅이 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일었으며 이집트의 강이 낮아지는 것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의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땅의 창공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분은 바닷물을 불러들여 땅에 쏟아부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며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명령했다. 곡식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채질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채질하듯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걸러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흐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편 111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엄이 있으며 그 은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어 이방 민족들의 유산을 주기까지 하신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셨고 언약의 명령에 영원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